제가 좀 이렇게 차려입었죠. 영상을 찍으러 가는 날입니다. 2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1시 10분이에요 택시를 불러서 택시가 오는 중입니다. 청춘마이크 테마곡 대전편 뮤비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저희가 대전에 관한 노래를 청춘마이크에서 들려드렸는데 그 노래 뮤비를 찍는 날이라서 처음에는 아티스트로 참여했다가 기회가 돼서 스텝으로도 함께 대전편에서 테마곡을 찍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스텝 일을 하느라고 그 당시에는 찍을 수 없어서 저희가 추가 촬영이 예정이 돼가지고 오늘은 그 추가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우 혀 깨물었어. 제가 늦을까봐 택시를 탔더니 이번엔 너무 빨리 왔어요. 한비탑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오랜만이에요. 제가 유치원 때 저희 가족하고 같이 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모습 남아있는 거는 저 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광장 앞에 여기에서 푸드코트와 함께 공연도 막 했었는데 애들이 언제 올지 궁금하네요. 매우 어색합니다. 네, 다들 어디냐는 문자가 왔네요.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오늘 없고 욕할 뻔했거든? 근데 카메라가 켜져 있겠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무게가 상당합니다. 엄살 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디 한번 댓글로 남겨보세요. 25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럼 가벼운 거 아니야? 하신 분들 어디 한번 댓글로 남겨보세요. 아 그리고 저 그래파이트 256 아이폰 13 이하 걸어도 갔습니다. 영상이 달라요. 영상 찍고 진짜. 갔는데 도저히 안 돼. 너무 좋아. 지금 대전문화산업단지 협동조합님들 아직 안 오셨는데 공포의 쓴말이 한 말씀 해주세요. 왜 늦으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병규씨가 벼르고 있거든요. 유병규씨 매우 화났거든요. 아 네 죄송합니다. 간단히 혼낼 준비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됐어요. 저는 롤 대전도로 주강시장 한 바퀴 타. 저 이제 엑스포에서는 촬영을 했고 이제 은행동 가가지고 네, 저희 엑스포에서 만나요. 얍! 아 아니 저희 은행동에서 만나요? 얍! 저희가 말이죠 거기서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티스트 분들 계시면 오늘도 나는 아티스트인지 스텝인지 헷갈리는 하루다. 하지만 너무 즐겁다. 즐거워. 진짜 즐거워요. 지금 병규는 몰래 생일 파티를 위해 케이크를 사러 갔습니다. 오늘 저희 촬영 도와주시는 분의 생일이기 때문에 이 팀이 끝나면 저희는 이제 또 촬영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또 가사를 또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방송 브이로그에 나올 수 있을까? 통편집이 되지 않을까? 아, 그 춤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 땀이야, 지금이야. 미쳤어, 난리나. 바로바로 가. 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나 내 차 안 눌렀어. 진짜로? 보면 웃긴 게 지금 립싱크만 하고 있다 보니까 표정 연기가 좀 과하거든요. 원석이 형 특유의 동작이 있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 너무 감동이다. 야, 이거 나눠 먹어야 되는데. 다리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무조건. 뒤집겠어? 그냥 막 드론하고 막 이러고 컨셉이 있으니까. 이제 무슨 촬영이 남았죠? 이제 시장에서 걷는 촬영을 좀 할 건데 이게 가는 날이 장날이다 보니까 시장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시장을 보여주러 갈 겁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가 꼭 이 노래를 대전 시 사업이 생기면 공모해가지고 대문산단과 방포를 길이길이 빛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박지원의 별자리 여행. 오늘은 큰 곰자리 기간입니다. 큰 곰자리의 전설. 여러분들 번개의 신 제우스 아시죠? 네? 뭐라고요? 번개의 신은 VV라고요? 아, 네, 사실 편집을 하다가 어떻게 끝낼지 모르겠었고, 어쨌거나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왔다. 그리고 여러분, 이 폰은 아이폰 14입니다. 네. 뭐 어쨌거나 뭐 이런 식으로 끝나요. 네. 뭐 브이로그가 뭐 그렇지.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참, 그리고 이 영상은 조만간 청춘마이크 유튜브 채널에 가는 날이 장날이다 제목에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밖에서 나와서 쿠폰을 탁 하고 넘어가 들어가는 거 같아요.